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안내비고요. 코드번호 053800, 현재 시각 2020년 9월 4일 금요일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몇번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이 종목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안내분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인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이 회사가 재무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주가의 뭐 이런 가치나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돼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바로 이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안철수 씨가 지분 18.6%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동시에 이 회사는 연간 900원 정도의 배당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언급을 드리죠. 이 안랩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연간 한 1300억에서 최대 지금 16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년 매출이 꾸준히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회사고요.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 다소 이 종목의 장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유동 비율이 300%, 당좌 비율이 300%죠. 적어도 100 정도는 돼야 괜찮다라고 보는데, 300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안내비 시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안내비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 경쟁자라고 볼수 있는 이 홍정욱 씨가 어제 뭐 피소를 당했습니다. 뭐이 4억을 헐값으로 매각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의혹 때문에 피소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대표적인 이 홍정욱 관련 테마주들이 시장에 몇개 있죠. KNN이나 고려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초가부터 빠져서 이제 출발이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경쟁자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 관련주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 어제 시간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던 부분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이 결코 기업의 가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벤트에 반응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벤트 상황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항상 이 종목은 정치 시즌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 내년에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 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런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두 개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도 가만히 있겠느냐. 이전에 역사를 봐야 되겠죠.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대선 때도 뭐 이때는 신당 창당, 이때는 뭡니까? 총선이었겠죠.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역사는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단 지금 이 주가가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보유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4, 5만 원 정도가 항상 이 종목이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 전반적으로 한 9만 원 정도? 8, 9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저항대였고, 대선 때는 한때 뭐 15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죠. 2017년도 대선 때는 또 1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벤트적인 부분들 뭐 지지율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항상 뛰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나 이슈가 벌어졌을 때는 이 종목이 수혜가 좀될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가 가능한 자리인 거고, 혹여나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철저히 세 번에서 네번 정도로 좀 나눠서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하락을 했고 종목들이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밀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 회사가 좋아도 가격이 빠지면 힘들어요. 성장성이 좋아도 가격이 빠지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하락에 대한 이 개인들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히 좀 분할해서 나눠서 사는 거죠. 분할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평단이나 이런 것들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 확률, 그러니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나눠서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안내분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밤에 있었던 미 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 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